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코인 용어 사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강지현 기자. 저는 맥스입니다. 맥스, 혹시 취미가 뭐예요? 이걸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만평을 그리고 있거든요. 저희 블록 깨알 만평이 한국어. 제 취미고요. 저 항상 즐겁게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블록 만평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희 블록미디어가 준비한 새로운 아이템이죠. 네, 이제 매일 한 편씩 나오고 있으니까 블록만평도 많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헛소리해서 이건 좀 자르고 싶네요. 네, 저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취미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못 가는 게꽤 됐어요. 또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주말 관객 수가 10만 명 이하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10만 명 이하면 적은 거예요? 적죠. 어쨌든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마치 강 기자님처럼. 근데 그게 오늘 저희 주제랑 무슨 상관이 있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영화와 블록체인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영화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몰랐는데 살짝 강 기자님이 오늘 주제를 사실 저에게는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N번방 같이 이제 화제가 되는 이제 뉴스에 관련된 코인 영어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특별히 저처럼 영화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다룰 수 있는 주제를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맥스, 혹시 영화 장르 중에 아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또 어떤 장르 제일 좋아해요? 장르요? 로맨스 코미디 안 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로맨스 코미디 안 보고, 범죄 안 봐요. 아, 진짜요? 아, 왜 범죄 볼것 같이 저 범죄 생겼어요? 영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디즈니. 아, 진짜요? 아니, 아, 왜 이렇게 놀라지? 아니, 되게 맥스는 뭔가 어른스럽고 약간 센걸 좋아할 것 같은데, 디즈니를 좋아한다고 해서 뭔가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포장을? 진짜 장르가 되게 많잖아요. 뭐 코미디도 있고 호러도 있고. 저 코미디도 안 봐요. 아, 진짜요? 호러도 안 봐요. 저도 호러는 안 봐요. 액션도 있고 판타지 영화도 있고 뭐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도 있고. 그리고 막 SF 영화도 있잖아요. 뭐 스타워즈 같은. 세상은 진짜 넓고 장르는 이렇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사이버펑크라는 장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이버펑크는 SF 아닌가요? 네, SF의 한 종류죠. 아,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사이버 C로 시작하는구나. 그렇네. 지금 새로운 거 알아갑니다, 또. 근데 아마 사이버펑크란 말을 한 번쯤은 보셨을지도 몰라도 그게 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버펑크의 대표적인 영화를 좀몇개 말씀드리자면,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이 있어요. 매트릭스 유명하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옛날 영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더 요즘 영화로 말을 하자면, 터미네이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같은 영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스, 이 영화들의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올까요? 책다안 봤어요. 아, 진짜요? 이 시리즈에 많은 편수가 있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 시리즈 영화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컴퓨터 같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을 배경으로 진행된 영화랑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들 중에서 이 영화 제목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스포를 피해서 간단하게 각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블레이드 러너는 복제인간 사냥꾼이 복제인간과 대결을 펼친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나와서 어떤 거대한 조직에 대항하는 복제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매트릭스 하면은 뭔지 딱 생각난 거 있죠?
일단 그게 다들 꿈속 세계에서 네.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헉, 오스퍼 아니야? 아니, 제 최대한 스포를 펴서 말씀드리고, 그때는 대형 스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은, 매트릭스 하면 딱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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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총알 이렇게 천천히 날아오면서. 아, 그거. 뒤집으면서 이렇게 막 피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매트릭스에 나온 장면인데, 이 영화는, 그 시대 배경이 22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양육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 주인공인 네오를 비롯해서 이 인공지능에 저항하는 저항군들이 막 사람들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국가와 와서 싸운다는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터미네이터 잠깐 나왔지만, 이 터미네이터의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 줄로 말하자면 이제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미래가 내용인데 이제 그런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면 또 무슨 영화셨죠, 맥스? 어벤져스 2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어벤져스 2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벤져스 2 악당 이름이 울트론인데 이 울트론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태어난 로봇이에요. 그런데 이 울트론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인간들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어서 자기가 지구를 리셋해서 지금 지구에 세운 인간들을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걸 이제 꿈꾸는 악당인데 이제 어벤져스가 그걸 막는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사이버펑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게 바로 사이버펑크라는 운동입니다. 펑크가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떤 권력이나 조직에 대항하는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이버펑크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등에 사용하는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거대한 권력을 가진 국가나 기업 구조에 저항하려는 운동을 말합니다. 사이버펑크는 반항적인 그런 움직임을 뜻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는데 네. 어떤 관계가 있어요, 더? 네. 그걸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사이버펑크가 일단 왜 생겼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나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한 형태라서 정부나 대기업이 우리 이제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를 원하면 언제든지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회 운동가들이 택한 게 바로 암호 기술인데요. 이 암호 기술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바로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이버펑크가 블록체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이버펑크 운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네, 물론 사이버펑크 운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뚝딱 하루아침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생긴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1980년대에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래 당사자의 전문 정보, 이름이나 이런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 거래 시스템 만들자고 먼저 제안했는데요. 이 사람은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만들고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는 이캐시를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사회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지난 1998년에 이 디지캐시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이 데이비드 차움이 이캐시라는 아이디어를 신문에 공개한 게 1982년이었으니까 암호화폐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92년 미국의 수학자이자 프로그래머인 에릭 휴즈라는 사람이 티모시 메이, 존 길모어 등과 함께 사이버펑크 모임을 만들어서 익명거래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뒤로 1997년 아담 백이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해시캐시, 98년은 웨이다이가 익명성과 분산 방식을 보장하는 디머니를 보완했고요. 같은 해에 닉 제보라는 사람이 최초의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비트골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들 모두 당시 기술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저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지난번에 2008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1992년, 1982년 막 이러니까 네. 되게 생각보다 오래됐고,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릭 퓨즈라는 사람이 네. 93년에 사이퍼펑크 선언이라는 이제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3.1운동 하기 전에 이렇게 대한독립 선언 이런 선언문을 만들었잖아요. 약간 이 사이버 펑크에 있어서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언문이 되게 긴데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사이버 펑크는 계속해서 새로운 코드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항목 덕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드디어 2009년 1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건데요. 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생기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네. 일이 있었네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것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존 금융시스템이 언젠가는 망한다, 이에 저항하자 해서 만들어진 거였으니까 권력에 저항한다, 이 정신이 결국 탈중앙화까지 이어지고 뭐. 네.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연결돼 있네요, 다. 네, 맞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렇게 영화의 개념으로 시작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동안 블록체인 너무 어렵고 멀리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알아보니까 좀 재밌고 쉽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랑 이어질 줄은 어떻게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러게요. 누가 생각했을까요? 강재현 기자님이 생각하셨겠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런 사실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고, 사이버펑크 시작해서 사이버펑크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국가나 기업에 이제 도전하는, 저항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이제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또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영화 개념의 사이버펑크라는 장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면 이젠 영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네, 그건 네, 많이 그들 궁금하시죠? 근데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의 코인 영화 사전은 이만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네.